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농지 법령 6파트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 법에서는 이두 문제가 나오죠. 근데 본 시험에서는 이 농지법에서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맞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383페이지 1번 들어갑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 이 농지냐 아니냐, 농지면 농지법의 규정을 다 적용받고 아니면 농지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 이 농지의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농지같이 생겼지만 농지가 아닌 것도 잘 아셔야 돼요. 농지가 아닌 거, 일단 바로 네 가지 정도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해야 돼.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것 하면은, 이 적용 목적으로,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재배지가 있다. 그러면 농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도 농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천, 탑, 가손이 아닌 토지. 그러면 지목이 28개 있는데 3개 빼면 25개 남죠. 그 중에 또 임야 빼고. 그러면 바로 24개 남죠. 그래, 전답 가손이 아닌 토지로서 그 토지에 농작물 경작기간, 단영생식물 재배기간이 계속적 기간이 3년 미만인 거. 농지가 아니다는 거.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갈법상 산지 중 하가를 거치지 않냐고 그 임야인 토지에다 농작물 재배해 단영생을 재배하고 있어도 농작물 경작 단영생을 재배하고 있어도 그 기간 무관하게 농지 아니라는 거. 이게 떠올라야 돼. 자, 그래 농지법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보시면 기역은 농지에 해당해요. 니은도 보면 관상용 수목 묘목을 적용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가 있다. 농지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디귿도 농지예요.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만 농지고 니은은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2번. 이 농지법상 또 농업인의 그 범위에 해당한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농업인의 반대가 비농업인이죠. 비농업인은 농지 취득사할 때 주말 시험 용농을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농업진흥지역 애획농으로서 세대원 전원 총 합산면적 1천 점토 미만만 소유하도록 규제하잖아요. 근데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또그 농업진흥지든 농업진흥지 밖에 있는 농지든 불문하고 무제한적으로 취득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농업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지위에 해당한 것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수치가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설에 잘 나와있죠. 그래, 해설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1천 헌트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 단열세 배가 있다. 그러면 농업이다. 그리고 시설 농업을 한다. 그때 시설 농업의 그 면적이 330 헌트 이상이다. 그러면 농업이 되죠. 그리고 1년 중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자, 축산업에는 120일 종사한 자, 가축을 사용한 자중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 이상 이게 딱 떠올라야 되고 이 요건 중 하나 요건만 중요한 농업이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스쳐 지나도 공부가 돼야 돼요. 해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에 해당한 자, 그러면 1번만 농업인이죠? 2번은 아니죠. 가금은 1천수니까요. 3번, 축산은 120일이죠. 100일 안 되죠. 4번, 농산물 연간 판매. 그것도 농업 경영을 통해서 그 농산물 만들어서 그걸 판매한 연간 판매 120만 원 돼야 되죠. 5번, 시설 농업, 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다, 이게 시설 농업이죠. 그 면적은 330 헌트 이상이 되죠. 미만은 농지, 농업이 아닙니다. 자, 3번.
용어 설명 틀린 거에 돼 있죠. 1번이 틀렸는데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적 지목이 전이다, 잡이다, 가수이다 그러면 무조건 농지예요. 이건 세 가지. 그래서 법적 지목이 가수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읽어두시고. 4번.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 면제. 이거 꼭 함정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농취증이라 합시다. 약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건 시험에 꼭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약적으로 농취증. 먼저 농취증은 누가 발급권자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이 농취증을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 농취증은 누가 발급권자? 발급권자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농지 소재는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하면 땡, 군책의 읍이면 읍장, 면이면 면장. 이게 중요하죠. 군수 아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을 경영하고자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게 될 때 바로 농업경영서를 작성해 내야 되죠. 농업경영계획서. 이걸 작성해서 처음 봐가지고 농지증 발급 신청을 이내다 하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는가? 7일.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사항을 꼭 아셔야 돼요. 기재할사항. 취득하는 농지 면적. 면적이 얼마짜리다. 그 농지 취득에서 농사 지을 준비했다라는 노동력 확보한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한. 이런 걸 써야 되죠. 그리고 그 농지 취득해서 바로 나갈 때 취득하려는 자의 직업도 써야 돼. 직업 같은 거. 또 이용농 거리, 자기 집에서 농지까지 거리는 얼마 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따 나오니까 이따 또 살펴보고 하고 일단 4번의 문제 보면 이 농지 취득할 때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쫙 있죠. 그것도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뭐 국가가, 지자체가, 한국 농어총사가 취득한다. 그다음에 상소로 취득한다. 그다음에 상속인에게 유증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도 농취 필요 없다. 그다음에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한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한다. 시효 완성으로 취득한다. 수용으로 취득한다. 공인으로 분할 취득한다. 등등등. 이럴 때는 농취 필요 없죠. 자, 그런데 4번 한번 보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1번 농업법인 합병, 3번 공인농지 분할, 4번 상속, 5번 시완성 이럴 때는 농취증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농취증 필요하다 이거죠. 2번은 농취증이 필요하죠.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을 하고자 농지원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취증 발급을 요합니다. 이때 농취증 발급 신청할 때는 농업경서 제출할 필요 없죠. 전용하려고 취득하니까 그때는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4일이면 답이 나와요. 4일. 5번도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에 5번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농취증 필요 없어요. 농취증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5번 주말철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적 애흐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거 주말철 영농을 비농업인이 주말 첨농을 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는 이제 농업진흥적 안할 것은 안 되고 농업진흥적 애의 밖의적만 취득 하나죠. 천정부터 비만. 그때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등식 할때 내야 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그때
주말쯤 용농계획서를 짜서 내야 돼요. 그때도 7이면 답이 나와요. 그래, 주말쯤 용농계획서를 짜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1번부터 4번 농지증 발급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체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유노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위탁 경영은 원칙 금지되지만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외지로 위탁 경영이 허용되죠. 그 허용 사유가 박스 안에 잘 정리되는데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다. 1번, 2번, 미국은 국외입니다. 그래서 국외로 여행 간다. 그럴 때는 가능해. 국내는 여행 가더라도 위탁 경영 안 됩니다. 국외 여행 갈 때도 3개월 이상 갈 때만 가능하고 3개월 미만은 위탁 경영 안 되죠. 그래서 미국 6개월이니까 되죠. 3번도 됩니다. 4번 청산 중일 때는 돼요. 5번 치료를 요한다. 그때는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만 되냐? 3개월 이상이죠. 2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7번, 이것은 참고로 풀어보시고, 8번 보죠. 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 농업경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것이 원칙이다. 이게 경자윤회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농지 소유를 특례를 인정해서 인정해 준 자 있죠. 그 애에 해당하는 것이 1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사람이 유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 영토를 계속 소유할 때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2번도 소유 가능하죠. 근데 4번은요. 주말 첨 용농을 하고자 농업진흥적 내의 농도 소유한다. 이건 안 되죠. 내는 안 되고 외만 되죠. 외만. 이게 중요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1번 보죠.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글이 되어 있죠. 5번이 금방 보이죠. 초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초지. 그래서 답은 5번. 남은 다 농지입니다. 주의할 것은 4번이죠.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선이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농지가 되죠. 3년 미만이 농지죠. 그래서 4번 주의해야 됩니다. 밑에 해설을 보면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 그러면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다 써놨죠. 이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해 줄게.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에서가 통과. 389페이지 2번. 용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은 기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농지법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지 취득한다 그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농업진흥지냐 밖에 있는 거냐 불문하고 면적에 함시 무제한적으로 취득해서 농업행을 허용받습니다. 그때 농업법이 뭐냐? 농업법인은 거기에 영농조합법에 하나, 농업회사법 둘, 이걸 묶어서 농업법이라는데 이 농업회사법을 만들 때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상이 농업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농업인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가 얼마 이상 되냐? 3분의 1, 이 수치 꼭 암기. 그리고 3번이 틀렸는데요. 3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첨 용농이 뭐냐? 주말 첨 용농은 농업인이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아닌 개인 그래야 돼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그래.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하면 우리 도시민들이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예고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단영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농업인이 이게 틀렸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소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중요하다.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 농지 중 총 얼마까지만 일단 소유를 할 수 있냐? 1만. 만약 초과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3번 나와 있죠. 그 한국농어청사에게 위탁해가지고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하면 그 소유상 아닌 1만 종부터도 바로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농어청사에게 위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1만 종부터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한해서는 1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바로 시정수석청장이 6개월 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농지 처분명이 내려요.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25%까지 부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시골에서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인호한 자가 있다. 도시로 이런 자도 이인농단 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얼마까지면 소유를 인정할 수 있냐? 1만까지만. 만약 초과분이 있다면 초과분은 똑같아. 3번 아까 그 상속자의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4번이 중요하죠. 주말 첩 용농을 하려는 자는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를 1천 종부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냐? 농업진흥저, 이렇게 농업진흥이 있다. 이 농업진흥적 내 것은 안 되고요. 외후 지역에 있는 것만 농지 취득을 허용받습니다. 1천여 미만. 그래서 여기 것은 주말 첩 용농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취득 못한다. 그래서 4번에 네 자가 들어가서 틀렸다. 그때 여기에 있는 것만 농업진흥적 외후 지역에 있는 농지만 1천여부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1천여부터 미만을 계산할 때는 세 대니 엄마, 아빠, 딸, 아들 4명으로 구성됐다면 각각이 아니라 합해서 총 면적 1천 정도 미만이다. 이렇게. 그런데 반해서 5번 조금 전에 설명했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업진흥적 4가 됐든 4가 됐든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 경영목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할 수 있다고. 자, 4번. 이 우리가 시, 구, 읍면장한테 농지증 발급받고자 신청된다. 그 자들이 서류 받았다. 발급해줬다. 그러면 몇년 동안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느냐? 10년. 4번은 그겁니다. 자, 5번. 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자세히 했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쫙 말씀드렸어. 국가, 지자체, 상속, 상속에 하는 유증, 그 다음에 담보농지, 농업법인 합병. 이것은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근데 4번. 조금 전에 했잖아요. 주말 첩 용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적 애흐 농지를 취득하려고 소유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발급 신청할 때는 주말 첩 용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할 때 기자회생하고 주말 첩 용농 계획서 작성할 때 똑같아요. 자가일상이 뭐냐? 아까 취득하는 농지 면적, 그리고 그 농지 취득에서 어떻게 농사질 것인가라는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방안, 그리고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다면 현재 소유하고 농지 이용 실태, 그리고 취득하는 자의 직업이 어디냐, 뭐냐, 영농이 어떻게 되냐, 영농 경력이 있냐, 이런 걸 기재해서 내는 거죠. 내면은 시구 면장인 발급권자가 며칠이면 답을 주냐, 7일이면 답을 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에 4번은 농지증 발급 요함. 6번, 이거 출제가 이러시다니까 이것도 꼭 봐두세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 발급 신청 제출은 농업경영사와 주말첩 용농계획서 작성 시 처가일상 모두 열거한 것. 기허, 니은, 티귿, 리을. 그것까지만 처가일상이에요. 네 가지만. 그래서 미음은 아니다. 특히 기억에 가로 안에 것이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이한 필지 동기를
공유로 취득하려고 한다. 아무튼 공유로 취득한다. 공유. 공유로 취득할 때는 공유 지분 비율도 써야 돼. 그리고 예컨대 이걸 한 필지를 A, B, C가 공유로 취득하려고 농지증 발급 신청한다. 일단은 농업경영서 작성할 때 기재할사. 아까 면적도 기재라고 했지. 면적 1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1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 쓰고. 그때 공유로 취득할 때는 공유자의, 이게 공유로 취득한다. 3명이 그러면 공유자의 공유 지분 A에게 바로 3분의 1, B에게 3분의 1, C에게 3분의 1, 이렇게 지분도 쓰고. 그때 이 정도는 A가, 이 정도는 B가 그 앞으로 그 공간을 농사지면서 이용하겠다라고 이치까지, 도면까지 만들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자들이 자기의 공유 지분에 해당하는 그 농지 면적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자에게만 야 농지 팔아 라고 농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신설했습니다. 농지 이치도까지 함께 표시해서 내라라고 이것도 좀 받으시고요. 이때 공유로 취득할 때게요. 몇 명이 초과해버리면 함부로 농지증 안 내줄 수가 있냐. 7명 초과해버리면 안 내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7명이 넘어도 돼요. 자, 그래 넘어가시고 7번 농지증 발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이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장소에 농지 보니까 투기 우려가 있는 책이다. 그런 장소에 농지에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았던 시구 면장께서는 자기들이 발급 여부를 결정에 앞서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 거는 10살이면 답이 나가요. 그게 2번과 3번 나와있죠. 만약 농지증 나왔다 그러면 농지증은 어디다 써먹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면 됩니다. 그게 5번이죠. 8번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하는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지 한 필지를 공유 동남치 공유로 소유한다. 상속은 제한된다. 상속인의 한 유종도 제한다. 그때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몇 명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냐? 7명. 공유 7명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농지증 발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지 부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다 걸렸다. 그럴 때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토지라고 하는 농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에게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세게 때려버립니다. 다음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주말 체험 용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5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군수 구청이 인정했다. 그러면 그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농지를 몇 년 이내에 처분하든가 1년입니다. 그래서 6개월 틀렸죠. 6개월 내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가치하는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 틀렸습니다. 만약 1년에 이 농지를 처분하자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수 구청장이 왜 안 팔고 있습니까? 6개월 내에 그 농지 처분해야 합니다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죠. 이 6개월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가죠.
이행 강제금은 그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25%까지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그 초병리 이행들까지 반복해서 매년 1회씩 때린다. 이것도 생각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에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니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하는데, 다만 농지 소유 가로 안에 농지 소유 상한에 제한을 받는 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만 그 해당 농지를 1년에 처분하면 되죠. 이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가 시장에서 구청에 걸렸다. 2번이 중요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산림요건에 자가하지 아니하게 된 후 몇 개월 이내 산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소유하고 농지 팔아야 되냐? 3개월. 3개월 안에 충족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3개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3개월이 지난 후 1년에 싹 팔아야 됩니다. 3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아까 바로 주말 체험 용도를 하겠다. 그러면 1,000 헥토 미만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 초과분을 소유한 것이 판매 났다. 그때는 초과분만 1년에 팔면 되지 전부를 다 팔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5번. 농지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부터 몇 년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 농지 1년에 팔아야 되냐? 2년입니다. 그래서 1년 틀렸어요. 이 경우는 바로 1년에 팔아야 되고요. 그 농지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동시효과입니다. 농지 취소의 임의적 취소에 해당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 처분 후 대상 사유이기도 하다. 5번. 12번은 읽어보십시오. 자, 아까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바로 그 사유가 발생 1년에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고 있으면 시장 소장이 왜 안 팔고 있습니까? 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죠. 6개월에 팔도록. 그때 처분을 내리려고 조사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 농어청사에게 매도 위탁 결제해서 그것도 맡겨놓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번 문제예요. 그래서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농지법령상 농지 처분 의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지임으로 휴교하는 경우는 소유 농지를 자유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는 면제됩니다. A라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거나 농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선거에 임해가지고 뭐 군수가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지방의 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공직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때 공직에 충실하도록 그 농지 휴경하고 있어도 농지 처분은 면제되니까 처분 의무 없습니다. 팔 필요 없어요. 자, 면제됩니다. 2번. 소요 농지, 농지 소요 상한을 초과하여 소요한 것이 판명났다. 그러면 소요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소요 농지 중 초과 면적만 1년에 팔아야 된다. 그랬죠. 전부가 틀렸죠. 3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이 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에서 구청 인정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에 그 농지를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1년이란 기간 안 주고 바로 그냥 농지 처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4번, 농지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면 농지 처분 후가 면제된다. 틀렸습니다. 면제되지 않고 처분 후는 적용된다. 그래야 돼. 우리가 농지 중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농지 신고를 맞춰왔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제상 안 들어가고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 2년. 근데 안 들어왔던 이유가 농지는 허가를 받아놓고 그 친구가 애였는데 바로 아파서 병원에 누워버렸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나 그래서 농지전용 공사 못 들어. 이거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 주면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마친 자가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의 농지전용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1년에 처분해야 되지 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것. 그래서 면제된다 틀렸어요. 면제되지 않고 처분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야 돼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여러분이 농지 처분 명령을 야 6개월에 팔아 라고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다. 그러면 이행강령 나온다고 그랬죠. 이행강령 나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사적으로 6개월에 팔라고 하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 이런 점을 강원해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러면 한국 농어청사에게 그 농지를 사달라고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때 한국 농어청사는 바로 살 의무는 없지만 예산을 포함해서 그 농지를 살 수가 있건만 살 때에는 비싸게 안 사줍니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데 외주로 실거래가가 더 낮다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틀렸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라 한국농어총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 대리경작다 나왔죠. 1번 농지 임대차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4번이 틀렸는데 이게 중요해요. 작년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 임차 받아가지고 그따 비누하우스 같은 시설 사업을 시설 농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설비 엄청 투자해서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잘 짓고 있으니까 다시 임대차를 해지하고 뺏어 버린다. 속 터지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유로 농지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5년 이상 보장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아니고 5년. 그래서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요. 나머지 중요하니까 좀 읽어두시고 지문들. 2번 문제. 농지법상 조문 1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얼개 연결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유효농지의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농지소유자 임차권이나 토지성으로 갖다 줘야 되는 2개월 내에 10퍼센트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1가마를 토지상으로 갖다 준대. 오늘 수확했다면 2개월 내에 갖다 준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어요. 니은. 농업진흥재업 바꾼 농지를 농지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토지가액의 5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때입니다. 농업진흥재업 밖에 있는 것을 그렇고요. 안에 있는 것을 불법으로 전용하다 걸리면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농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벌금을 때려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 아까 했던 거죠. 마지막 보면 이행 강점을 부과한다. 그 말 보이죠. 이행 강점을 부과한다. 그럴 때는 감정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얼마를 떼어버린다고 그랬어. 25를 뗀다고 그랬지. 이 수치 중요하니까 꼭 암기할 거. 3번. 농지법령상 유효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지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보면 지력증진, 토양의 계량 보존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경하고 있다. 이 농지도 열심히 일했다면 쉬게 해야 되죠. 왜? 지력을 증진시키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면 좀 쉬야 힘이 생기잖아요. 이런 몫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투입해가지고 농사를 지켜끔 하는 대리경작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제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번 바로 이렇게 휴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고 2번 대리 경작자 지정은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해주는데요. 그때 어떤 농지에 대해서 대리 경작을 지정해서 농사를 대신 지켜야 하냐? 바로 유휴농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 안 치고 방치한 농지죠. 이런 농지에 대해서 유휴농지를 대리 경작자 지정할 때
바로 농업인, 농업부는 신청이 있을 때만 지날 수 있는 아닙니다. 이 지정권자의 시장수 구청은 직권을 그냥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직권을 할 수 없다 틀렸어.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3번. 대리 강작자가 지정되어서 지금 농사를 지켜끔 하고 있는데 3년이 보장되지 않아요, 대리 경작. 근데 이 경작자가 말이죠. 대리 경작자가 막걸리 먹고 맨날 이렇게 누워, 쉬고 농사를 개판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서는 야, 너 안 되겠다 해서 중도에 빼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걸 대리 경작자 지정 해지라고 그래. 그래서 3번 보면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결례하는 경우에는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 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했다면 장래는 이제 대리 경작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맞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리 경작을 지정해서 보냈던 시장수구청이 할 수 있는 거죠. 4번. 대리 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 시장수구청장이 바로 대리 경작자 만나가지고 너 뭐 5년 할래? 뭐 2년 할래? 이렇게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정이 없으면 3년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이 대리 경작자는 농지소자 농사 안 짓고 방치했다든가 또 합법적으로 나무 농지를 임차받았던 자가 이렇게 농사주 방치하고 있다. 그럴 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틀렸네요.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예상 문제. 농지의 대리 경작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했던 거죠. 내가 대리 경작에서 들어가서 농사 쳤어. 그러면 그 농지 소유자에게 또 농지 임차권자에게 토지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얼마? 수확량의 10%. 그래서 20이 틀렸죠. 20이라 10. 이견에 갖다 준다 이게 맞는데 20이 틀렸어. 남을 맞고요. 2번 농지 임대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자기의 농업경을 위해 농지를 소유한 자는 주말 취업용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라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이건 좀 읽어두셔요. 3번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유에서 아닌 거. 2번이 엄청 중요해요. 시험금으로서.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지 취득해서 농사 칩니다. 내려갈 때는 희망하고 내려갔는데 막상 농사 치면 현실이 돼가지고 엄청 고단한 일들이 되죠. 그래. 이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담한테 유상으로 빌려준다. 임대차, 공짜로 빌려준다. 무상대차. 이걸 할 수 있냐?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는 60세 이상은 돼야 되고요. 농사 짓는 기간이 5년 넘을 때만 임대가 가능하고 무상사유 가능해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함부로 농지 빌려줄 수 없어요.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고 해서 2번 5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세하는 것은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0세가 아니라 60세. 3년이 아니라 5년. 이거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장소. 해설을 잡아요. 녹간 농자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녹지역 중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1번이 답이죠. 2번 농지전형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 맞습니다. 가순이 토의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에 방풍림을 만든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전용이 아닙니다. 맞고요. 2번은요. 바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허가 받아서 변경하면 변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틀렸고. 4번은요. 농정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4번. 이 농정 신고 대상인데 신고는 어떠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틀렸어. 시장, 군수, 구청장. 5번 농정 신고를 하고 농지를 청했다 그러면 농지를 전답 가수 아닌 지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 아니라 가능하다 그래야 돼. 그리고 해설에 마지막 5번은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허가를 받은 자가
또 신고한 자가 허가를 취소 신청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안 보여요. 지불해. 잘못 들어갔어요. 3번 농정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농업진흥지 바꿔둔걸 마을회관 부조 전용한다 그랬던 신고 대상이니까 신고하지 허가 틀렸어. 2번 맞습니다. 농정을 해받은 자가 조업 정기명령을 위반했다 그랬던 꼭 허가를 취소시켜버려야 돼. 이것만 필수 세사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농지보증 부담은 전용허가 전용신고 협의 걸쳐서 전용할 때만 되는 거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전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보증 부담은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없다 아니라 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해요. 5번 이 신고가 아니라 이것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그래서 신고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4번 농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린 건데 아까 했던 거 또 나왔죠. 농정을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했어.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업 정지를 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5번 농지대장 틀린 거 1번이 키포인트예요. 농지대장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그때 어떻게 작성하냐? 필지별로 작성한다. 중에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주어버리고 하여야 한다. 필지별로 모든 농지 이게 중요한 게 이것만 꼭 아셔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 질문 중요하니까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보면 자 1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는데 3번 포인트가 뭐냐 집단화했다 똥치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 있다 바로 지정은 시 농업보호구역이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이죠. 그래서 틀렸죠. 2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이 틀렸죠. 이 한 필지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진흥구역이 아주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 부분 330평대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토지 부분은 규제가 약한 쪽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진흥인 구역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이렇게 틀렸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호구역. 진흥이 아니라 보호.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농지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는데 조민 했던 것입니다.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로 일시 사용한다. 이때는 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농지 타용도 일시 생활을 받게 되는데 농지보존 부담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뒤가 틀렸다. 농지보존 부담을 낼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4번은요. 농업진흥지 밖에서 농지용 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그렇게 돼 있죠. 4번이에요. 1가구 1주택 그 말을 줘버리고 무주택자인 세대주인데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당 660평대인 농업인 주택을 짓 때는 신고하고 설치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허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5번 농지보전 부담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어. 우리가 농지보전 부담금을 전용하고 받고 뭐 신고 맞춰서 전용할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그러면 체납자에게는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체료가 아니라 가상금을 부과해. 가상금. 자, 그 다음에 6번 농지위원회 틀린 거 이것은 5번만 봐두셔. 농지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을 둘 수 있고 분과위원의 시효는 농지위원회 힘으로 본다 그래야 돼. 보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리고 1번 질문 봐두시고 농지취득 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시구 읍면했다 이 농지원을 둔다는 것.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3번 질문 좀 봐두시고 7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틀린 거. 2번이 키포인트예요.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가별로 작성한다. 필지별로 작성한다. 필지별로. 그래서 농가별로 이게 틀렸다. 다음에는 맞고 꼭 읽어두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핵심 요약집이 나오면은 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요약집하고 이 객관식 문제를 다시 접목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